자, 그래서 지금 팝코튼 소재라고 하는 이 솔리에의 블라우스가 정말 인기가 많고요. 시즌적으로 요즘 뭐 피부가 저도 막 건조해서 예민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좋은 소재를 찾게 됐는데 딱인 것 같고, 요거 또한 여러분 다 기계 세탁이 돼요. 사실 이런 거 입으면서 우리가 손빨래 하거나 드라이클리닝 맡기거나 하면 얼마나 피곤해요. 스트레스인데 기계 세탁이 가능한 택까지 이렇게 보여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거는 약간 베이지 톤인데 오트밀 베이지 다들 아시죠? 어떤 느낌인지. 왜냐면 이 면이 주는 팝코튼의 소재가 이 자체에서 컬러가 교차가 돼요. 약간 화이트 컬러, 베이지 컬러, 그다음에 조금 더 깊은 베이지 컬러가 믹스가 되면서 요거 하나만 입는다 하더라도 굉장히 좀 유럽풍의, 프랑스풍의 그런 디자이너의 느낌을 받아보실 수가 있고, 요거 이제 넥선 같은 경우에도 겨울 거니까 신상이기 때문에 너무 휑해 보이지 않게 SS하고는 조금 다르게 높게 제작이 돼서 따뜻해 보이는 라인으로 제작이 됐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어지는 컬러. 오늘은 거의 우리 소영 씨가 플럼을 다 담당을 했어요. 더운 컬러. 여성스럽잖아요. 근데 이쁘네요. 컬러 톤도 보시면 한 톤이 아니에요. 여러 가지 오묘한 느낌이 나기 때문에 따뜻한 느낌이 더해져서 더 좋았고요. 그리고 신축성 당연히 들어가 있으니까 원래 본 사이즈 다 하셔도 충분히 다 편하게 입으실 수 있고 끼지 않습니다. 여유 있어서 사실은 나도 편하지만 위에 아우터를 걸쳤을 때도 백 있는 것도 없고 끼는 것도 없고 너무 두꺼운 거 입게 되면 울잖아요. 그런 느낌 없이 이런 넥선 같은 경우에도 딱 목걸이 하기 좋은 위치에 이런 라운드 된 높이와 이런 목걸이를 했을 때도 얼굴 라인이 굉장히 예뻐 보일 수 있게끔 제작이 잘돼 있다라는 거. 그래서 사실은 이런 식으로 블랙 같은 거 보여드리면 말씀을 하세요. 어머, 저거 진짜 여느 블라우스 입은 거 못지않게 너무 세련되고 이쁘다라는 소리 하시는 게 그냥 딱 요렇게 코디하셔서 결혼식 가시거나 엄마들 모임 가시거나 행사 같은 거 요즘에 또 워낙 많잖아요. 그런데 참석하시면 깔끔하면서도 세련되게 연출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옷장 속에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코디가 쉬워진다는 팝코튼 블라우스. 자, 오늘 7벌의 구성이 3만 원대 최저가로 보여지고 있어서 주문 굉장히 빠릅니다. 제가 입고 있는 블랙의 코디법 보여드렸다면 네. 이제 플럼 컬러 보여드릴 건데 지금 55하고 66 사이즈 주문하시면서 봐주세요. 그럼요. 오늘 보여드리는 게 그냥 티가 아니라 블라우스처럼 입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스커트에다 매칭을 해서 저는 넣어서 입어봤어요. 넣어서 입더라도 이거 하나 입었을 뿐인데 허전하지 않은 거죠. 그게 오늘 보여드리는 포인트.